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영상 블로거이신 그 시아시아님을 모시고 그 VDSL에 관한 기초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속 IT 여행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시아시아 이상근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여 앞에 있는 그 DSL이 있는데요. 이 DSLR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데 뭐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러면? 예, DSLR로 찍으면은 기존에 이제 핸디캠이나 네. 아니면 컴팩트 카메라보다는 좀 대구경의 렌즈에서 오는 뭐더 좋은 해상도, 더 좋은 품질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요새 HD TV나 좀큰 TV로 넘어가면서 뭐 점점 큰 영상들을 선호하고 더 좋은 영상들을 선호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 위에도 더 좋은 그런 또 부분이 있나요? 예,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러면은 뭐 요새 많이들 선호하시듯이 네. 뭐 인물을 살리고 배경을 뭐 뿌옇게 만드는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을 사진에서 말고도 영상에서 영화처럼 아니면 CF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 DSLR인데,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그러면. DSLR이 영상의 장점도 많지만 네. 단점이라면은 요새 최근 나오는 DSLR 같은 경우도 AF가 예전 핸디캠이나 컴팩트 카메라처럼 잘 따라와 주질 못하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아이들이나 뭐 움직이는 피사체를 일일이 수동으로 포커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AF로 하더라도 제대로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직접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맞춰야겠네요? 예, 가장 이제 사용자의 의도에, 촬영자의 의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조절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좀 약간 사용하기에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기술의 발달로 이제 소니 같은 쪽에서는 최근 나오는 DSLR, DSLT라고 네. 부르는 제품들은 이제 좀더 AF에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갖고 초보자들이 예전에 핸디캠과 거의 비슷하게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니콘 장비를 요새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니콘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큰 이유는 제가 이미 사진 때부터 니콘 렌즈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니콘 바디에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장점으로는 뭐 렌즈 DSLR의 가장 좋은 장점인데요. 뭐 사진처럼 렌즈를 여러 개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도 니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다른 DSLR을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니콘 바디는 뭐 최근에 나온 D800이라는 바디고 뭐 상위 기종인 D4도 써보고 다 써봤지만 영상 촬영에서 아무래도 좀덜 무게가 나가는 바디를 사용하는 게뭐 체력상도 좀 유리할 것 같고 해서 D8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D600이라는 장비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용은 못 해봤는데요. 그리고 렌즈는 지금 가장 표준 화각대인 2470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이미 사진에서도 뭐 인정됐듯이 가장 표준 화각대의 바디로서 뭐 탐론 2470 같은 경우에는 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어갖고 영상 촬영에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콘 렌즈보다는 현재는 탐론 2470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DSLR 그 카메라로 영상 촬영 시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예, 가장 큰 주의사항은 촬영 시에 이제 손떨림입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사진에 최적화했기 때문에 손떨림이 약해서 이 영상에서 특히나 촬영하고 나면 손떨림이 생겨서 이제 뭐 편집하다 보거나 나중에 보게 되더라도 이제 울렁증이 생길 정도까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보시는 것 같이 상악대를 쓰거나 아니면 손떨림 방지 다른 장치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촬영하는 시간입니다. 기본이 카메라다 보니까 이제 촬영 시간이 한 30분 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30분이 넘게 촬영할 일은 실제로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한 10초에서 1분 내외 아니면은 뭐 5분 내외까지 그 정도까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이 한 번에 너무 길게 되면은 나중에 보관하기도 힘들고 잘라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기도 사진보다는 더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짧게 필요한 부분을 촬영하시는 게 좋고
촬영하시는 거 앞뒤로 한 편집을 위해서 2, 3초가량만 좀 여유를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요 장비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장비는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탐나는 장비긴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입문자 입장에서 그 VDSLR을 이제 어떻게 뭐 추천해주실 만한 그런 기종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가장 뭐 제가 추천을 딱 해드리기는 그렇고 네. 개인적으로 다 취향이 틀리시기 때문에 메이커 선호하는 메이커 쪽으로 가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다르게 AF 면에서는 특히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서는 MF로 수동 촬영을 하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소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종종 사용하는 알파77이라는 장비나 아니면은 지금 더 가볍게 쓸수 있는 알파57 같은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가격적이나 성능면, 가성비 쪽으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